잡고 시작을 합니다. 백탁현상 없는 뒤에 말을 안 했어. 나 이제 오 연세스킨 한 거를 챙겼어. 안녕하세요, 주성피부 올파이터 뷰스타 하나보너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진짜 신박한 어플 신세계 면세점 음성 검색 어플 세이픽을 보여드렸잖아요. 오늘은 요청이 많았던 면세 쇼핑 꿀팁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 여름휴가 필수템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온라인에 좀 할인제도? 그리고 적립금 제도 이런 게 정말 정말 많아요. 오늘의 적립금부터 받고 시작을 합니다. 적립금 받으려고 이것저것 클릭을 좀 많이 하고 다녔는데, 요즘에는 오늘의 적립금 해가지고 한 번에 적립금을 몰아서 받을 수 있게 많은 면세점들이 그렇게 하도록 자신의 통신사를 확인해주세요. 매주 금요일 날 또 추가적인 출입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프라인 면세점 갈 때 이제 뭐 선불 카드를 지불한다던가 하는 그런 행사도 있죠. 또 자기가 구매했던 면세품들 상품평을 쓰면은 적립금으로 또 교환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하나보너가 정말 스마트하게 오늘도 면세 쇼핑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일단 세이픽을 켜두고, 나 지금 하나보너 얼굴이 보이죠? 여행을 가면은 정말 모공이 열리를 하는 편이에요. 모공이 정말 활짝 열려서 안녕 하고 인사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메이크업도 지속력 강한 거, 또 특히 더운 나라를 좋아하기 때문에 워터프루프 기능이 정말 저한테는 절실합니다. 워터프루프 기능이 있고 커버력이 오지는 파운데이션 추천해줄래? 세이픽이 추천해주고 하나보너가 고른 제품은 바로 백화 제품입니다. 저는 이 백화 제품은 세포라 그리고 외국 유튜버들 영상에서 봤는데, 이게 또 면세점에 입점했다 그래가지고 되게 써보고 싶었어요. 근데 얘가 또 워터프루프 기능이 있고 지속력도 좋고 뭐 24시간 지속력이라고 하니까 한번 얘를 구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갔을 때 가장 중요한 1번도 선크림, 2번도 선크림, 3번도 선크림입니다. 여러분, 래쉬가드를 입고 여기 안 발라줬더니 여기만 이렇게 장갑인 것처럼 탔더라고요. 저는 좀 선크림 고를 때 끈적이지 않으면서 가볍게 발리고 또 백탁현상이 없는 그런 선케어 제품을 선호합니다. 백탁현상 없는 뒤에 말을 안 했어. 그냥 백탁현상 없는 이라고 말했는데 얘가 백탁현상 없는 선케어를 바로 추천을 해줬네요. 저 달팡 제품 되게 써보고 싶었거든요. 저 인트라 라인이 좀 피부 진정에 좋다 그래가지고 매니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인트라의 인바이러먼트 라이트웨이트 쉴드 요거 구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여행 가서 가장 중요한 게 선케어였다면 여행 다녀와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입니다. 진정. 여행을 더운 나라만 다니다가 한때 25호로 겨울을 난 적 있어요. 애프터 선케어, 애프터 바캉스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애프터 바캉스 제품 추천해줘. 알아들었어. 애프터 바캉스 기초 케어 클리니크 제품으로 구매를 한번 해볼 건데요. 제가 이 모이스처 서지 컨센트레이트를 썼었어요. 이것도 지성, 수부지드 사이에서 좀 유명템이거든요. 여기 안에 핑크 캡슐 같은 거 있어서 톡톡 터지는데 여기 피부 진정 진짜 좋아요. 그래서 이게 또 면세점에는 듀오 세트로 판매를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구매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는 이때밖에 없겠죠. 그럼 구매해야지. 네, 이렇게 바캉스 필수템만 가득 담아서 제가 이렇게 깨알같이 고른 제품들로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싱! 제가 오늘 10시 50분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비행기를 놓쳤어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 비행기 놓치는 사람이 있나? 그런 사람이 있을까 생각했는데 그게 저더라고요. 오, 면세 쇼핑 한 거를 챙겼다. 재미는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굿걸 100걸 중에서 100걸입니다. 비행기를 놓친 100걸이죠. 면세 쇼핑은 전직이기 때문에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런 겁줄 없이 끝났을 텐데. 지금 예전에 한번 써봤는데 이게 수분감이 좀 팡팡 터지는 그런 제형이어가지고 듀오로 구입을 했습니다. 면세점에는 이렇게 듀오로 구매를 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이 알갱이가 터지면서 제형이 굉장히 수분이 팡팡 파라바라방방 팡팡팡 터지는 약간 그런 제형이 핑크색 젤 진짜 시원해요. 시원하기 때문에 이런 제형을 또 애프터 바캉스 이후에 써도 되고
여행 갈 때 가져가도 좋은 이유가 또 시원하기 때문에 자극받은 피부를 좀 진정시켜줄 수 있는 이런 제형이 좋은 게 약간 속 건조를 잘 잡아주거든요. 제형이 가볍다 보니까 흡수는 빠르게 되는 편입니다. 여러분 저 지금 피부 진짜 약간 울긋불긋하죠? 제가 여행 오면은 진짜 항상 피부가 좀 뒤집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로 지금 일어났어요. 여기 좀 트러블들도 좀 차가운 제형으로 좀 피부를 진정시켜줬어요. 시원해 시원해. 뭔가 투명한 보습 막이 하나 형성되는 느낌? 진짜 극지성분들은 요거 하나로도 그냥 스킨케어 마무리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속 건조를 잘 잡아주기 때문에 요거 바르고 그 위에 이제 얇게 크림으로 마무리 해주는 거를 더 선호합니다. 보면 약간 수분 링겔을 마신 듯한 그런 느낌? 뭔가 충전이 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뭔가 새로운 썬 제품을 하나 사고 싶어가지고 고르다가 달팡 제품의 장바구니에 넣어서 데려왔는데요. 선크림이지만 이렇게 좀 스킨톤? 스킨톤의 매트한 타입은 아니네요. 달팡 인트랄 라인을 이제 구매하기 전에 검색을 되게 많이 해봤는데 인트랄 라인이 좀 피부 장벽 강화 그리고 피부 진정에 좀 효과가 좋은 그런 라인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약간 메이크업 베이스로 쓰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두껍게 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파데 바르기 전에 저는 이렇게 메이크업 베이스로는 활용을 해주겠습니다. 요즘에 헌의사님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어디 아프냐고. 피부가 왜 이렇게 좀 시꺼먼 것 같다고. 화장 안 해서 그런 건데 맨날 화장 안 한 모습만 보니까 제가 어디 간 이런 게 안 좋은 사람인 것처럼 저를 취급을 하더라고. 24시간 지속력을 자랑한다고 해서 구매하게 되었네요. 커버력이 굉장히 좋다고 좀 소문이 났더라고요. 근데 이 베카 제품이 좀 유명한 게 좀 해외 메이크업 아티스트? 그리고 이제 유튜브를 보면은 좀 해외 유튜버들이 이 제품을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요게 직구로만 많이 구매를 했었는데 면세점에서 구매가 가능하다는 거. 컬러가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저는 공홈에 들어가가지고 저랑 좀 맞는 컬러를 검색을 했습니다. 제가 고른 컬러는 린넨 컬러입니다. 아직 사용감과 커버력을 잘 모르겠으니까 조금 일단 발라서 미국 갔을 때 세포라에서 이 제품을 처음 봤었는데 면세점에서 이제 구매를 할 수 있다니 대감격. 주로 커버력을 높이고 싶거나 모공을 이제 가려주고 싶을 때는 이렇게 바르시기보다는 좀 브러쉬를 둥글둥글 둥글려주듯이 많이도 안 짰어요. 많이도 안 짜고 딱 요만큼? 아까 바른 썬 제품이랑도 궁합이 잘 맞네요. 요거는 그냥 면세점 쇼핑을 하다가 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구매를 했어요. 이게 팔레트가 세 종이 있는데 제가 구매한 제품은 서울이죠. 짜라란. 대박이죠 여러분. 진짜 예쁘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안 살 수가 없었어. 이제 여행 가거나 할 때 되게 파우치가 무겁잖아요. 그래서 무겁게 가져가면은 얘는 진짜 여행을 최적화돼? 섀도우, 블러셔, 립스틱까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토스트 요 컬러 베스트 컬러인 거 아시죠? 안티크 로즈 요 컬러도 거기다가 이제 서울의 그 지명을 활용한 압구정 포시 이태원 와우 요런 지명이 이름을 땄네요. 지명으로 정말 손이 많이 가는 컬러들의 조합이라는 거. 그래서 데일리 메이크업에도 진짜 좋은 조합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토스트 바를까 엔티크로드 바를까 갈등 때린데. 언니 나 이거 바를까 이거 바를까. 응? 뭐 눈이 안 보여서 가까이 보자네. 안경 안 껴서. 저기요 방 청객이세요? 아하 오오 저는 사실 여행 와서 화장을 그렇게 거창하게 하는 타입은 아니에요. 이태원 마을을 얘가 살짝 달라졌다. 눈두덩이 앞에서 주먹 부분까지. 아 배고프다 갑자기. 꿀꿀꿀해. 카이 가든 로즈 이 컬러를 눈꼬리 부분에 살짝. 브러쉬가 그립거든요. 근데 또 웃긴 게 메이크업 많이 안 해야지 했는데 또 하다 보면은 또 하게 된다? 욕심이 생겨서 지금 여기 내장된 립스틱을 쓰려고 했는데 컬러가 딴 거 바를래요. 급 변경. 역시 바비 브라운. 이틀차인데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벌써 한 일주일치 있었던 것 같아요. 비행기 노동치고 밤에 도착하고. 오늘의 하나봄 영상도 즐겁고 재밌으셨다면 구독하기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한테 궁금하신 점 요청사항은 뭐다?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